그러니까 민주당이 펼쳐놓은 특검판, 애초에 그걸 받아서 한수더 떠가지고 다 같이 하자. 이번에 그 이원석 총장의 지시로 수사팀이 꾸려져서 소환이 통보받은 그 최재형 목사. 이분이 사실 뭐 목사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최재형 목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출석을 하면서 취재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명품백 수수가 아니라 김 여사의 국정농단이다. 본질은 김 여사가 국정농단을 하며 이권 개입, 인사 청탁이 나에게 목격돼서 취재를 시작한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자들이 복도에서 김 여사를 접견하려고 선물을 들고 있었다. 네. 근데 이게 참 웃기는 거예요. 본인이 명품백을 사는 거를 본인 몰카로 찍었어요. 그 다음에 들고 가가지고선 전달하고선 그걸 몰카로 찍죠.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서울의 소리에서 영상을 공개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았다. 사람들은 약간 의아해 하는 거예요. 잠깐만, 누가 줬는데? 내가 줬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뭐 직무 관련성은 검찰이 판단하는 것이다. 그 직무 관련성은 또 없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이게 이제 범죄 혐의로서 뭐 수사를 할 텐데 또 그건 없답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었대요. 선물도 뭐 들고 있었다.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과 배우자는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청렴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시대를 맞고 있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테스트를 했다는 거죠. 내가 이 선물을 주더라도 저기서 안 받아야 되는 건데 받았다. 그러니까 국정농단 아니냐? 아니 세상에나 지금 국정농단이 이게 국정농단이면요. 아니면 그러면은 지금 뭐 이게 이제 300만 원이라는 건데 그 이재명이 1조 6,500억은 그럼 그건 뭐예요? 뭐 우주 대농단입니까? 김건희 여사의 이거 이 사건이 국정농단이면. 애초에 본인들이 보이스피싱처럼 기획을 해가지고 사기를 쳐놓고 그래놓고선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대요. 이 주장을 펼치고 있으니 애초에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이거를 이제 받아들고 나서 그러면 최재형 이 목사한테 그럼 제가 이거 받았으니까 뭐 해드릴까요? 라는 얘기를 했더라면 그럼 당연히 그건 국정농단이겠죠.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그냥 일방적으로 받기 싫다는데 억지로 밀어줘가지고 무조건 제발 좀 받아주세요 해가지고선 준 다음에 저것 봐 내가 안 받는지 받는지 테스트하려 했더니 받았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받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공공의 영역에서 국민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언더커버 형식으로 김 여사를 취재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법 취재를요, 언더커버 형식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이게 중요한 게 그겁니다. 이제 수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만 이 수사라는 것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최재형에 대한 이제 수사가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단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애초에 최재형이 김건희 여사한테 이권을 요구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갖다 줬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죄를 만들어 버렸어요. 두 번째로 주거침입. 김건희 여사가 뭐 이렇게 받아줬으니까 침입 아니지 않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애초에 본인이 인정을 해버렸잖아요. 취재를 위해서 들어간 거다.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런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최재형이 착각한 게 뭐냐면 그래 본인도 나도 처벌받겠지만 김건희 여사도 처벌받는다면 난 괜찮아 막 이러한 참 간첩의 심리로서 이런 일을 벌인 건데 근데 이게 법을 좀 알고선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땐 최재형은 그 서울의 소리한테 좀 이용당한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서울의 소리는 아마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 김건희 여사는 청탁금지법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선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수사를 해서 실제로 혐의가 있어도 처벌이 안 되고요. 당연히 혐의가 없기 때문에 기소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으면 송치와 기소를 못 해요. 법이 있어야지. 반면 최재형은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참 웃기죠, 이게. 아마 최재형 입장에서는요,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억울한 건 김건희 여사고요. 이런 점에서 수사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는 기소 대상이 아니다. 반면 최재형의 경우에는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처벌을 받는다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초에 본인들이 돈을 준비해서 최재형을 통해서 고발을 한이 서울의 소리. 그렇지만 지금 서울의 소리가 이뿐만 아니라 한동훈 뭐 청담동 술자리 의혹도 그렇고요.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쳤습니까? 고소고발이 몇 개가 들어갔어요. 지금 다 재판받고 있잖아요. 왜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이 서울의 소리를 지금까지 방치해둔 거예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당장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당장 잡아넣어야 되는 건데 이런 진짜 악질, 언론을 표방하면서 사실상 이런 악질 취재만 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전혀 공익적인 이런 이익이 없는 해가 되는 이런 인물들을 왜 방치해뒀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우파 진영의 인사들은 실형 6개월, 실형 1년을 형을 선고받고 다 구속이 줄줄이 구속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들. 그런 내용들이 결국에는 지금 이 서울중앙지검이 국민들로부터 등을 돌리고 검찰이 우파 진영에서 등을 돌리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얼마 전 서해 피격 사건의 그 유족분이신 이래진 씨께서 그 공무원의 친형,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가 민주당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삼김 특검 가자 다시 한번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김건희 특검을 해야 된다? 좋다. 김혜경, 김정숙까지 같이 특검을 하자는 거예요. 저는 이뿐만 아니라 지금 해병대원 특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서해 피격, 그 공무원 피격 사건, 그것도 특검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 그것도 지금 검찰 수사가 이번에 재수사를 시작했지만, 민주당 주장에 따르면, 그리고 국민의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비록 경찰, 검찰,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50% 이상은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을 의견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서해 피격 사건,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 모두 특검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펼쳐놓은 특검판 애초에 그걸 받아서 한수더 떠가지고 다 같이 하자. 네? 그러면 이게 얼마나 공평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 해병대원 특검법은 민주당이 추천하잖아요. 반대로 김혜경, 김정숙 특검은 국민의힘에서 추천하는 거죠. 또한 서해 피격 사건, 강제 북송 사건, 이건 국민의힘 측에서 특검을 추천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고요. 할 거면 다 같이 하고 안할 거면 다 같이 안 해야지. 왜 본인들한테 유리한 것만 특검하자. 반면 불리한 거는 검찰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기다리자. 이게 바로 내로남불이라는 것이죠.